대한민국, 벨기에, 스페인 당국 강국들이 역시나 수준 높게 8강전에 올라와 있어요. 네. 자, 일본의 푸카오노리코와 벨기에 제이미 블렌스의 대결. 양 선수가 경기에 앞서 뱅킹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푸카오노리코 선수는 세계 랭킹 여자 43위에 올라 있고요. 최근에 2016년 구리 3크로스 전 월드컵에도 참가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이미 블렌스는 세계 랭킹 9위, 굉장히 높은 순위의 랭크가 되어 있는데 이 세계 여자 3쿠션 선수권 대회에서 제7회, 8회, 9회 꾸준히 이 대회는 참가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안정적으로 8강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한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선수들인데 어떤 경기의 내용을 보여줄지 참 궁금합니다. 예. 자, 일본의 푸카오 노리코 선수가 뱅킹에 앞서면서 흰색 공을 쓰고로 초구 배치를 풀어내겠습니다. 이번 대회 예선부터 2승 1패, 베스트 에버리지 경기가 0.666, 하이런이 4점 경기가 있었고요. 종합 에버리지는 0.601. 예선전은 그룹 C조에 속해 있었고요. 소렌슨을 상대로 10대 25 패배, 두 번째 경기 티체를 상대로 25대 9 승리하면서 1승 1패, 조 2위로 16강에 진출을 했었고, 앞서 16강전에서는 윙리 호앙엔 선수를 상대로 30대 19 승리, 0.666의 하이런은 석점, 그러면서 8강 진출에 성공해 있습니다. 축구, 예, 무난하게 맞춰냈고요. 예. 지금 빗개치기 짧게 들어가야 될 텐데요. 네. 자, 짧게 떨어지면서 한 점으로 경기 출발을 하고 있는 푸카오 노리코입니다. 자, 이어서 노란색 공을 수구로 갖는 벨기에 블렌스. 이번 대회 역시 2승 1패, 베스트 에버리지 경기는 1.034, 하이런이 9점이 있었고요. 종합 에버리지는 0.62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선전에서는 그룹 2조에서 우리 한지은을 상대로 22대 25 패배가 있었고요. 조 2위로 올라와서 앞서 16강전에서는 산도발 상대로 30대 16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이 대회 1.034. 앞선 경기에서 기록을 하면서 크롱페나워 선수 다음으로 높은 에버리지를 기록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지금 경기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네, 매우 좀 안정적인 자세와 스트로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예. 자, 세계 랭킹은 9위. 경기 초반의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아주 거침없이 연속 득점을 이어나가고 있는 블렌스고요. 지금의 밖으로 돌리기. 네덜란드와 예, 더불어서 예, 당구가 거의 국기이다시피 한 벨기에 선수인데요. 예. 네, 유명한 훌륭한 선수들이 매우 많죠. 그럼 벨기에를 예, 대표해서 나온 블렌 선수의 경기력이 기대가 됩니다. 예. 속도. 아, 약간 느렸나요? 득점이 된 것 같은데요. 예. 됐죠? 예. 자칫하면 리버스 엔드로 빠질 수 있는 각도인데 예, 스트로크를 끝까지 유지해주면서 예, 리버스 엔드 각도가 솟구쳐져 올라왔습니다. 아, 득점이 됐네요. 맞았네요. 예. 경기 첫 큐부터 출발이 상당히 좋은데요. 네. 자, 비껴치기로. 자, 첫 번째 공격 3대1로 양 선수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당구 선수권 대회 여자 대회가 3년 동안 없었고 그리고 그 전에도 그렇게 많이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 선수들 특히 여자 선수들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예, 이번 시합을 계기로 전 세계에 예, 이름 있는 유명한 선수들을 많이 예, 대한민국 팬들에게 소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굉장히 여자 선수들의 경기도 매력적이거든요. 네, 매우 매력적이죠. 예. 여자 선수들만의 특유의 아기자기함, 그리고 여자 선수들만의 집중력 이런 것들이 매우 흥미진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테레사 크롬페나우 선수는 한국에 뭐 매우 잘 알려져 있는데 그 테레사 크롬페나우 선수를 의식해서 우리 뭐 테레사 크롬페나우 선수가 아니면 우리나라 선수가 당연히 우승하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타국의 선수들도 매우 훌륭한 선수들이 저력 있는 선수들이 많다는 걸 이번 대회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자, 벨기에에서 여자 선수 중에는 최강자로 꼽히고 있는 제이미 블랜스. 아주 뭐 안정적인 스트로크를 구사하고 있고요. 네. 자, 거침없이 경기 초반에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는 블랜스입니다. 앞선 경기에서 1.034. 아,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바로 직전 경기에서 보여준 바가 있는 블랜스입니다. 이런 큰 시합에서 에버리지 1.0 이상을 예,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으로 되는 이런 에버리지가 아니거든요. 예. 앞서 펼쳐졌던 16강전 경기를 돌이켜보면은 뭐 크롬페나워 선수는 1.7의 에버리지를 기록을 했고요. 다음 경기 우리 한지은과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는 카리나 예텐 선수 역시 1.034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일본의 푸카오. 자, 회전에 강하게 주려고 했습니다만 약간의 두께 미스. 초구 한 점 이후에 연속 두인이 공타로 지나치고 있는 푸카오를. 일본의 선수가 두 명이 올라왔어요. 네, 두 명이 참가해서 두 예. 명이 다 올라왔죠. 일본이 사실은 뭐 정통적인 쓰리쿠션 강자인데 지금 많이 그 주 무대가 그 주 게임이 포켓볼로 옮겨가면서 쓰리쿠션이 많이 쇠퇴해 있는 상태인데요. 네, 그래서 일본의 저력이 예,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블랜스가 앞선 두 이닝 넉점을 풀어내면서 이번 세 번째 이닝은 공타. 4-1의 스코어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첫 경기는 0.416의 에버리지. 테이블에 서서히 적응을 하면서 0.64의 직전 경기 0.666. 점점 근소하긴 합니다만 미묘하게 에버리지가 상승을 하고 있는 푸카오. 야, 잘못 맞았어요. 예. 동시에 맞으면서 공이 궤적이 이상해졌죠. 앞서 샷과 좀 비슷하게 미스가 나고 있는 북하군인데요. 그러면서 지그베이 배치를 블랜스가 넘겨받겠는데요. 대회전, 안으로 돌리기 대회전도 가능하고 넣어치기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넣어치기는 딱 붙어있어가지고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넣어치기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요. 안으로 돌리기를 시도합니다. 더블 쿠션으로 시도했습니다. 예. 아, 퍼 쿠션으로 득점입니다. 멋진 샷. 이런 길을 봤는데 네. 완벽하게 들어갔네요. 아, 스트로 속도가 상당한데요. 예. 키스 위험성은 두 번 네. 정도 있었는데 완벽히 키스는, 빠져나가면서 네. 키스는 어느 정도 행운을 노렸고요. 예. 라인을 저렇게 정말 강력한 스피드가 아니면 나오지 않는 각도인데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멋진 샷 이후에 자신감도 확실히 붙으면서 아, 그러나 그 다음은 키스 한 점입니다. 네, 약간 얇은 두께로 스피드하게 지나가야 되는 공인데 너무 두꺼우면서 내 공이 예, 추진력을 다 잃어버렸죠. 예. 앞서 연달아 두 번의 실수가 나왔었던 푸카오. 어느 대회건 이 정도 8강 문턱까지 올라오면 그 긴장감은 배가 될 텐데요. 네. 두 단계만 더 올라선다면은 꿈의 무대 결승전까지 바라볼 수 있는 선수들인데. 아, 짧았습니다. 연속 네 이닝 공타.
내 공과 빨간색 공이 딱 붙어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하늘을 쳐다보면서 마음을 다잡고 있는 푸카오 선수예요. 구석 쪽으로. 아, 득점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조금 더 힘을 빼고 회전력만 극대화시키는 완전 쇼트 스트로크가 구사가 돼야 되는데 힘이 많이 들어갔죠. 노리코 선수 약간 긴장되고 초조한 모양입니다. 예. 예. 자세도 어렵고요. 네. 이리저리 지금 생각을 할 게 많은 노리코 선수인데요. 예, 보조 브릿지를 찾고 있습니다. 예. 야, 보조 브릿지를 사용해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이리저리 보면서 계산을 하고 있는 노리코 선수긴 합니다만. 네, 타임아웃이 남아 있으니까 이왕 시간이 이렇게 된 거 좀 천천히 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대로 빠르게 가나요? 네. 쓰리뱅크. 예. 지금 보조 브릿지까지 사용해서 좀 칠만한 공이었는데 이왕 시간이 지나간 거 한번 타임아웃을 사용하더라도 좀 천천히 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예. 자, 경기 초반의 분위기 잘 풀리지 않자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있는 노리코. 여자 선수 가운데 세계 랭킹 9위입니다. 세계적으로 상위권의 주역으로 랭크가 되어 있는 블렌스. 횡단 넘어갑니다. 블렌스도 순간적으로 잠시 제동이 걸리면서 연속 동인이 공타고요. 굉장히 어려운 배치를 넘겨받았어요. 자, 역회전을 살려서 노란 공. 역회전을 살짝 사용하죠. 예, 역회전을 사용해서 비껴치기 다이렉트로 누르고 있습니다. 좀 실패하고 마는 노리코. 지금 같은 각에서는 당점에 역회전의 양보다 당점의 높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어차피 밀려버리면 내가 역회전을 아무리 많이 사용하더라도 투쿠션에서 다시 반대로 속구쳐 올라오기 때문에 다시 역회전의 쓰리쿠션에서 작용을 못하죠. 표정이 지금 많이 굳어있거든요, 노리코. 네, 지금 긴장감이 약간 크지 않을까. 움직임도 약간은 무산하고요. 예. 오롯이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신중한 자세 블렌스. 좀 강해요. 네. 저런 상황에서는 이 선수가 과연 힘이 강해서 짧아진 건지 원하는 두께가 두꺼워서 짧아진 건지 이 선수만이 알 수 있죠. 조금 더 두꺼운 두께에서 부드럽게 샷이 나가도 되는 거고 조금 더 얇은 두께를 설정하고 내가 강하게 나가도 되는 거거든요. 예. 말씀해 주신 대로 뭔가 분위기가 네네 조금 뭔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약간 긴장한 약간 부산한 모습을 보여주고 예. 있어요. 이 원래 선수의 스타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노리코. 자, 키스 없이 짧게 시도. 아, 득점. 두 번째 득점이 일곱 번째 이닝 만에 나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야, 매우 공략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공략을 했는데 어쨌든 득점이 잘 되었습니다. 예. 일단 한번 혀를 뚫는 득점이 오랜만에 나왔고 연속 득점 계속해서 이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좁은 공간에서 옆으로 돌리기 시도 실패하면서 이번 이닝이 한 점.
넘어가는 순간 굉장히 아쉬운 표정을 짓습니다. 노리코 선수 에버리지가 미묘하게 약간 상승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블렌스와 에버리지 차이에서는 좀 차이가 큽니다. 네. 과연 중요한 이번 8강전에서 어느 정도 좀 극복이 가능할지. 블렌스는 공을 다루는 속도나 스트롱 모든 것들이 좀 안정적으로 잘 보입니다. 네. 네. 득점하지 못했을 경우에 세이프티 이런 상황들도 고려하는 모습도 충분히 보이고요. 예. 그에 반해서 푸커 선수는 좀 끌려가는 듯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 니시모토와 이신영과의 경기에서 네. 정말 박빙, 뭐 한 점차 승부로 흘러갔었잖아요. 그렇죠. 니시모토가 막 네. 상성의 세이프티라니까. 네. 네. 비슷한 경기 이력의 선수들 사이에서는 이런 세이프티나 여러 가지 경기 운영도 매우 중요하죠. 예. 어떻게 경기 흐름을 읽고 어떻게 경기 운영을 하느냐. 정말 중요한 순간에 큰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스코어 5대2. 선수들의 마음만큼 그렇게 큰 스코어를 올리지 못한 상태에서 이닝은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뭔가 잘 풀리지 않는다는 표정의 노리코. 옆돌리기. 완전 얇은 두께로 길게 득점이 되기 힘든 상황이죠. 예. 차라리 이 새끼 완전히 일목적공이 내려오지 않을 정도로 얇게 갔으면 조금 더 부드럽게 치면서 다이렉트로 노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았나 싶습니다. 키스 때문에 저런 선택을 한 것인데요. 얇은 두께에서 대회전을 돌아서 4쿠션으로 5쿠션으로 득점 나기는 쉽지 않거든요. 예. 블렌스도 목이 많이 탄가 본데요. 자, 일목적공을 옆 앞으로 당구천 쪽으로 잘 돌리면서 들어가야 되는 공인데요. 득점에 편하게 절반 정도 맞추면 올라오는 키스가 있습니다. 예. 네, 잘 돌렸고요. 그 안에서 아, 네. 속도가 약간 부족해요. 예. 또 한 번의 아쉬운 모습. 자, 계속 어려운 공을 갖다가 이런 공에서는 확실하게 차라리 조금 더 도톰하게 맞추면서 밀면서 짧게 노리면 조금 더 득점의 확률이 높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아쉬움도 있네요. 이어서 블렌스의 열 번째 공격입니다. 아, 약간 부족하나요? 약간 부족해요. 예. 아, 살짝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블렌스 선수는 공을 처리하는 방식이 괜찮습니다. 일목적 공을 키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두께를 약간 더 쓰면서도 본인의 스트로크의 부드러움으로 내 공을 최대한 길게 만들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예. 앞서 16강전 승리를 거두면서 8강에 안착한 한재현 선수가 경기 네. 종료 후에 어제는 테이블 상태가 좀 길었는데 네. 오늘은 좀 많이 짧아졌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새 테이블은 테이블 상태가 하루하루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예. 테이블 상태에 적응하고 노하우를 테이블 적응한 노하우를 얻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득점. 이번 경기 세 번째 득점입니다. 자, 지금은 적절한 두께 코너 쪽을 완벽히 타고 돌아 나오면서 뭐 스타일일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 예, 동작들이 부수적인 동작들이 많은 스타일의 푸커 예.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이런 스타일인 것 같고요. 네. 아, 네, 득점. 지금 공의 움직임 사실은 매우 좋지 않았어요. 조금 더 두꺼운 두께를 일족구로 완전히 보내놓고 내 공을 밀리는 힘으로 자연스럽게 득점을 할 수 있는 라인인데 예. 거리 먼 거리의 공의 두께를 맞추지 못했죠, 제대로. 예. 약간 행운이 곁들면서 다음 배치까지 나쁘지 않게 서 있습니다.
지금도 매우 좋은 공입니다. 빠뜨리기가 더 힘든 공이에요, 사실은. 예. 노란 공의 위치 너무 좋고요. 네. 석점체를 향해서. 야, 좋지 않아요. 저 예, 초이스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걸 지금 도톰하게 억지로 밀어서 올라오게 되면 예, 1족과 다시 따라온다는 걸 알 수 있는 공인데요. 얇게 지금 자연스럽게 갔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공인데 네. 네, 초이스가 문제가 있어요. 아, 지금 뭔가 복귀를 다시 한번 해보고 있는 노리코. 네. 저런 초이스는 이 선수의 오롯이 뭐 경험과 기량이라고 볼 수 있죠. 블레이스 입장에서는 네. 다행인 상황. 뭔가 옆쪽에서 봤을 때 흐트러짐이 하나도 없는데요. 네. 키스. 제로. 시작은 좋았습니다만 석점 한 점을 치면서 두 이닝에 넉점. 그 이후에 5이닝째부터 11이닝째까지 계속해서 공타로 지나치고 많은 블레이스고요. 이런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서 내가 같으면 어떤 초이스를 할까, 그리고 이 선수는 어떤 초이스를 하는 게 정답이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함께 지켜보면 그것도 참 흥미롭습니다. 예, 예. 과연 내가 선수들과 똑같은 길을 보고 있는지. 그렇죠. 예. 우리 여자 선수들은 사실은 이 알려지지 않은 선수들은 허점이 많습니다. 아, 나도 저러한 초이스를 해서 저렇게 키스 내진 않는가, 이런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죠. 예. 또 한 번의 공타. 아, 약간 끌어주면서 시도를 해봤었던 푸카우 노리코. 경기 초반에 양 선수가 똑같이 지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블레스 시작은 좋았습니다만 약간의 제동이 걸려있는 상태. 야, 멋진 샷이 들어갔습니다. 정말 멋진 바운딩 샷이죠. 예. 오롯이 본인의 스트로크의 큐의 무게만 이용해서 부드럽게 강력하게 힘있게 치지 않고 정말 부드럽게 바운딩을 멋있게 우아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예. 지금 바운딩의 각도가 엄청나죠. 아, 회전이? 네. 지금 같은 공은 네, 남자 선수들도 쉽게 구사하기 힘든 공이었는데 멋지게 구사를 했어요. 스트로크의 기본 가지고 있는 역량이 엄청난 좋은 선수입니다. 예. 자, 그러나 다음 득점까지는 이어가지 못하면서 아직까지 뭐 스코어 간격은 그리 크게 벌어지진 않고 있어요. 원래 이런 스타일이네요. 예. 네. 작고 아담한 선수인데 동작도 아기자기하고 여러 가지 재밌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고 끝에 충분히 생각한 이후에 샷을 내고 있는 노리코. 노란 공만 스쳐서 맞았습니다. 샷을 나가는 자체의 모습은 피니시까지 깔끔하네요. 당구를 상당히 정석적으로 정성을 다해서 기울이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아직 그냥 경험의 미숙함 이런 것들이 조금은 보입니다. 예. 지난 2016년에 구리 3쿠션 월드컵 우리 국내를 방문을 하면서 당시의 순위는 147위. 경험만 쌓은 노리코. 내공이 붙어 있고요. 아, 너무 두꺼워요. 네. 아, 득점과는 거리가 좀 많이 있었고요. 지금 두꺼운 두께에서도 내공의 상당히 속도를 상당히 살려서 원쿠션에서 밑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기술을 시도해 보려고 했는데 그럴 만한 각도가 아니었습니다. 예. 보통은 내공이 역방향이 오른쪽으로 많이 비껴져 있는 억각이면 네, 밀어치기 속도로 내공을 떨어뜨릴 수 있는데 지금은 두께를 얇게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예.
세계 랭킹도 앞서 있고 뭐 객관적인 전력 이번 대회 평균 에버리지를 생각을 하더라도 블랜스가 약간 앞서 있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약간 계속해서 정체가 되어 있으면 모르거든요. 경기가 이제 중반 이후로 이제 블랜스 선수가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푸커 선수가 오히려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지금처럼. 자, 지금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더블 쿠션입니다. 내가 특별한 기교를 부리지 않아도 두께만 맞춰도 자연스럽게 앞으로 조금씩 밀리면서 쓰리 쿠션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공인데요. 예. 그래서 내가 특별하게 뭐 밀려고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완전히 자연각이라고 불리는 각이죠.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배치. 두께 맞춰서 가볍게 얹어놓으면 되는데 네. 얇았어요. 예. 약간 두께 조절해서 아쉬움이 나오면서 지나치게 얇을 네. 필요도 두꺼울 필요도 없는 절반 정도의 편안한 속도만 얹어만 놓으면 되는 공이었는데 두께를 예민하게 사용했어요. 이 딱 보면 공의 구조를 잘 빨리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이 공이 내가 어떤 기술을 써야 되는 공인지 두껍게 맞춰야 되는지 얇게 공의 구조를 파악하고 샷에 들어가야 되는데 막연하게 투쿠션만 예, 노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저런 실수가 한 번씩 나오죠. 이어서 블랜스 마찬가지로 더블 쿠션 네. 맞았습니다. 네. 아 정말 가까스로 어렵게 풀어냈습니다. 확연히 공의 이런 형태나 패턴이나 공이 굴리는 모습을 보면 블랜 선수가 예, 기량적으로 조금 더 뛰어난 선수란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또 예, 예. 피스를 피하기 위한 두께를 확실하게 사용했고요. 그 두께 내에서 사실은 살짝 모자랄 수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상단에 이제 스피드로 살짝 내 공의 무게를 얹어주면서 스리 쿠션으로 맞추는 기술적인 샷을 보여줬죠. 네. 안으로 짧게 조금 빠른데요. 네. 그대로 올라서면서 블랜스 역시 이번 이닝이 연속 득점까지는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블랜스는 이 세계 여자 쓰리쿠션 선수권 대회 상당히 욕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꾸준히 참가를 하면서 7회 대회 때는 7위, 8강 안쪽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고요. 8회 대회에서는 14위, 9회 대회에서는 12위. 그러니까 본선 토너먼트까지는 올라오긴 합니다만 이게 3년 전 일입니다. 9회 네. 대회는. 카오 옆으로 돌리기 길게 득점. 네 지금 공 괜찮았네요. 키스를 제각에서 완전히 두께를 쓰면서도 내 공을 확실하게 밀어내서 1족구를 맞추고 난 다음에 온쿠션까지 약간의 코너가 그려지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죠. 네. 예. 그런 모습이 이 공의 핵심적인 공이었죠. 지금 동시에 펼쳐지고 있는 옆 테이블 크롬페나워 선수의 경기는 벌써 또 브레이크 타임에 들어갔네요. 네. 크롬페나워가 전반전까지 1.333의 에버리지를 보여줬습니다. 하이런 5점 있었고요. 연속 포인트. 7대 7 동점. 네. 지금 8강 네 테이블 한꺼번에 들어가지 않고 중계나 이런 여러 가지 관객들을 위해서 두 경기씩 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 크롬페나우 선수의 경기를 또 해설을 하지 되지 않을까 이 네. 생각을 살짝 하고 있었거든요. 예, 이 선수들의 다양한 성의 측면을 위해서 이번 경기는 푸카오 선수와 블렌즈 선수의 경기를 저희가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대회를 보고 계시는 당구 팬 여러분들도 세계에서 활동하는 여자 선수들의 몇 년, 뭐 실력은 어떻고 어떤 스타일이고 이런 거 보시는 것도 뭐 다양성이 있기 네. 때문에요. 북하우가 조금 살아나는데요. 지금 뭐 세계 당구에서 남자 당구는 아직까지 뭐 우리나라 선수들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다 할 수 없지만 세계 당구에서 한국 여자 선수의 수준은 뭐 양궁이 전 세계를 지배하듯이 네.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단 한 명 이제 테레사 크롬페나우 선수가 너무 강력해서 그런 선수가 빨리 우리나라에서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가장 유망한 선수가 바로 대한민국 한지은 선수가 지금 8강에서 다음 경기에서 준비를 하고 있죠. 예. 아마 많은 우리 팬 여러분들은 이번 대회에 뭐 이변이라면 이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역전이 됐습니다. 아 그리고 넉점체까지는 가지 못하는 푸카오 노리코.
이번 이닝에서는 옆으로 돌리기에서 굉장한 성공률을 보여줬고 지금의 샷은 키스가 나면서 조금 아쉽게 지나치고 맙니다. 북가 선수는 한 지금 15이닝이 지나면서 생각보다 블레인 선수가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금씩 기량이 올라갈 것 같아요. 예, 예. 이렇게 꿈과 희망이 생기거든요. 이런 희망이 생겼을 때 집중력이 더 생기고 좋은 기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상대로 블레인 선수는 한 수 아래로 생각하는 선수한테 이렇게 뒤처지고 있으면 경기가 점점 경기 내용이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당황하고, 네, 당황하고 대로 안 되고 시간은 점점 지나가고 이러면 예, 상당히 이상하게 경기 흐름이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의 분위기도 계속해서 엇나가고 있는 블렌스. 근소한 차이긴 합니다만 이제 리드하고 있는 선수, 앞서고 있는 선수는 푸카우 선수고요. 자, 3포인트 샷. 네, 수구의 위치와 출발이 상당히 괜찮은 편인데요. 자, 이번 대회 우리 대한민국에는 뭐 이신영과 한지훈 선수가 참가를 하고 있다며 일본 쪽에서는 지금의 푸카오와 니시모토 선수 두 명의 선수가 참가를 하고 있는데 앞서 니시모토 선수의 경기에서 당연하겠습니다만 의자에 앉아서 열심히 응원을 한 바가 있는 푸카오입니다. 자기는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네 지금 초이스는 괜찮았는데 네. 완전히 길게 살짝 부족했네요. 지금 사실은 이 정상적인 보통 시스템상 숫자로는 나오지 않는 각도였어요. 내공이 출발이 보통 70이라 부르고 저렇게 하면 저 라인까지 나오지 않는 각도거든요. 네. 회전을 조금 줄여서 탄력을 이용해서 길게 뽑아낼 수도 있었는데 결국은 부족했네요. 자, 단순해 보이지만 살짝 약간 어려움이 있는 그런 공입니다. 약간 밀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공인데 어떻게 내공을 밀림을 억제하느냐가 관건이죠. 블렌스? 네, 못했어요. 네. 네.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풀어내지 못했었던 블렌스. 하나를 확실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예. 상단을 확실하게 살려서 강력한 스트로크로 빠르게 나가든지 아니면 내가 부드럽게 짚고 싶으면 당점을 완전히 낮춰줘야 돼요. 그리고 정확한 스트로크의 품질을 시켜줘야 되는데 어중간했죠 지금. 양 선수가 경기 중반에도 0.4의 에버리지에 머물러 있는 상황. 자, 두께로 승부를 하는 공인데요. 일목 조금을 살짝 먼저 보내고도 내공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깨만으로는 힘듭니다. 예. 아예 안 돼요 이러면. 두께로 승부할 수 있는 공이 아니에요. 만약에 저 두께로 쓰게 되면 회전을 완전히 억제해야 되는데 그럼 내공의 변화가 너무 심하거든요. 경기가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옆 테이블과 비교해서 보통 세계 선수권 대회를 쭉 보다 보면 어느 한 테이블 정도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뭐 편한 말로 진흙탕 싸움이라고 하죠. 그런 경기가 한 경기씩 꼭 나오는데 네. 이번 경기가 그런 모습이 냄새가 조금씩 납니다. 지금 이거 8강전이잖아요. 네네. 네. 강하게 키스가 키스. 네. 지금 이 블렌즈 선수의 기량으로는 키스를 제거하면서 득점의 라인까지 노리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그런 공이었습니다. 예. 다른 초이스를 했어야 돼요 사실은. 예선전 한지은과의 경기에서도 22대 25 패배 0.43일의 에버리지 앞서 세 경기를 치르면서 가장 낮았던 에버리지인데 지금이 0.411입니다. 블렌스 자 득점 푸카오의 되돌려치기 느낌이 되긴 됐지만 지금 사실 저 공연 모양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조금 더 두꺼운 두께에서 적은 회전으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데 예. 예. 그렇죠. 뭔가 약간 좀 불안했어요. 네, 어려운 모습이에요. 득점. 예. 여러 가지 좀 방법이 있습니다. 득점하기 위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방법으로 득점을 잘 해낸 거죠. 테이블을 길게 활용. 아, 내공이 먼저 도착을 하면서 연속 포인트.
야, 이대로 분위기라면 블랜스가 객관적인 전력 상관없이 좀 일격을 맞을 수도 있겠는데요. 표정이 살짝 굳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일목적공을 살짝 먼저 보내고, 일목적공을 지금 코너 쪽, 오른쪽 코너 쪽으로 보내는 게 중요한 공이거든요. 예. 그러면서도 내공 회전력을 증가시켜서 천천히 가는 게 핵심인 공인데요. 아, 너무 끌렸어요. 그렇지만 출발할 때부터 이미 네. 예. 살짝 거리가 있었습니다. 저렇게 내공이 천천히 갈 때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예. 똑같은 천천히 가더라도 끌리면서 천천히 가느냐, 밀리면서 천천히 가느냐, 이런 핵심적인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이제 내공이 끌리면서 천천히 가면서 오히려 너무 짧아져 버렸습니다. 예. 천천히 끝까지 밀리면서 가야 되는 공인데. 확실히 뭐 우리 한진과 이신영도 그렇고 이 대회 장시간 비행을 하면서 날아왔잖아요. 네. 유럽 선수들 빼고 남미 선수들, 그렇죠. 아시아 선수들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데 예. 유럽 선수들 빼고 남미 선수들과 한국 선수들은 상당히 긴 시간에 피로도가 쌓여있죠. 그럼 본인의 컨디션을 관리를 잘하는 것도 하나의 실력입니다. 대신 그렇죠. 뭐 한국에서 열릴 때는, 아시아에서 열릴 때는 이 선수들이 반대로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넘어오니까요. 예. 연습할 시간도 없었고요. 네. 많이 없었고요. 이 테이블에, 실전 테이블에 적응할 시간도 많이 없었습니다. 지금 매우 기본적인 좋은 공인데요. 아, 오랜만에 멀티 득점. 일목적공을 처리하는 방식이나 예, 그런 것들 기량은 블랜 선수가 약간 한수 위라고 볼 수 있어요. 일목적공을 편안하게 살짝 두껍게 맞추면서 좌측 상단 코너로 밀어 넣으면서 득점을 하는 모습도 수준급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안정감에서 득점만 오. 예. 오, 좋습니다. 득점. 이런 지금 빗겨치기 형식의 더블 쿠션, 그것도 장축을 기준으로 하는 이런 공격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은 이 선수가, 블랜 선수가 기량 면은 정말 매우 뛰어난 선수입니다. 예. 과감하게 대단 선택 못 하거든요. 지금 대전을 쳤을 때 키스가 사실은 매우 많이 걸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률을 노리고 많은 선수들이 대전을 시도하는데, 야, 블랜 선수 좋은 초이스를 여지없이 보여주네요. 예. 멋지게 풀어낸 이후에 다음 배치 비껴치기는 실패를 하면서 10대 10 동점이 됐습니다. 뭔가 약간의 쓰는 숨을 짓고 있는 블랜스. 또 갑자기 복잡해진 북하우 선수인데요. 뭐 몸, 전신, 얼굴 표정 다 쓰네요. 네네. 네. 시간도 많이 쓰고요. 10초 안쪽. 자, 회전력 필요 없이 두께만으로 가는 공인데요. 네. 아, 네. 키스가 살짝 나면서 득점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빨간 공의 위치가 지금 네, 안으로 돌리기 이런 길게 세워서 치는 이런 방식은 방금 일목적공의 이동성을 반드시 기억해놔야 됩니다. 네. 그 모습을 완전히 제거를 하면서, 그래서 얇게 맞추든지 두껍게 맞추든지 완전히 일목적공을 처리를 하면서 득점을 하는 연습을 평소에 습관에도 해야 돼요. 편한 두께로 이렇게 맞추게 되면 자동적으로 투쿠션 방향이나 내공 방향으로 오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뭔가 변화는 있었습니다만 키스가 나면서 빨간 공이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득점이 되는 자리였는데 네. 방금은 득점은 라인을 만들 수 있는데 일목적공이 제일 때문에 항상 어려운 공입니다. 예. 대회죠. 리버스 엔드 속도가 빨라요. 네. 곧게 솟아오르면서 또 한 번의 공타. 30점. 크롬페라우는 14이닝에 벌써 22점. 아마 뭐 이
대회 당구를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팬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네, 네. 네. 아 정말 독보적이네요. 10대 10. 대전 완전히 길게 부드럽게 밀어놓을 수 있을까요? 그랬을 때 키스도 있는데. 네. 대회전. 아, 네. 득점. 기본기는 참 좋은 선수인데요. 피니시 이후에 샷에 끝까지 유지, 자세히 피니시 이후에 일어나지 않는 이런 모습들, 뭐 기본기는 상당히 좋은 선수네요. 예. 좋은 경험만 쌓이고 초수의 다양성, 공에 대한 이해만 조금만 더 있으면 상당히 좋은 기량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두께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한 공이니까요. 오픈 브릿지를 사용하는데요. 과연 통할 수 있을지? 많이 밀렸는데요, 살짝. 네. 투쿠션으로 맞았습니다. 우리 여자 동호인 분들 처음 시작할 때 뭐 브릿지 가장 뭐 스트로크 기본기부터 시작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여자 제자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네, 네. 엄청난 가르침의 경험이 있는 허혜룡이요. 자, 얇은 두께로 속도를 살려서. 자, 리브 샌드 너무 많이 솟아나나요? 야, 아까워요. 쭉 속구 치면서. 네. 조금 득점을 기대해 볼만했었던 리브 샌드긴 했습니다만. 내려가면서 바로 맞았어야 되는데 맞지 않으면서 2차적으로 리브 샌드까지 충분히 기대해 볼만 했는데 예. 속도가 빨라서 오히려 너무 많이 서버렸죠. 계속해서 스코어는 근소한 차이로 진행이 되고 있는 두 선수. 돌리기 키스. 목적구들이 딱 붙어 있었는데 키스를 배제하지 못했던 푸카오입니다. 예, 더 두꺼운 두께에서 키스를 제거할 수는 없었고요. 예, 최대한 얇은 두께에서 했어야 되는데 두께가 살짝 두꺼웠습니다. 이 쓰리 쿠션에서 선수들이 가끔 키스를 내고 이런 1차원적인 키스를 내는 이유는 이 쓰리쿠션에서의 두께는 포켓볼과의 두께는 차원이 다릅니다. 회전을 많이 사용하면서 두께를 맞춘다는 것은 정말 수준급의 선수들도 어려운 일이에요. 예. 네, 포켓볼을 그래서 사용한 경기를 하는 선수들은 내공의 횡의 회전력, 좌우의 회전력은 최대한 억제를 하면서 포지션을 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죠. 그래서 득점 실패. 그래서 쓰리 쿠션도 사실은 이 횡의 회전은 가급적 많이 사용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횡의 회전보다는 종의 회전으로 분리각을 크게 많이 만들고요. 그렇지만 생각보다 회전력을 사용해야 될 일이 많죠, 너무나.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력으로 훈련을 많이 하시고 경험까지 쌓는다면 조금 더 높은 에버리지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노리코. 아, 지금은 잘 풀어냈습니다. 내공을 먼저 보내면서 노리코 선수가 이렇게 한국에 알려지지 않는 선수인데 어느 정도 기량을 보여주면서 세계 선수까지 나왔다는 모습은 사실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예. 일본이 사실은 당구에 매우 쓰리쿠션의 종목에서 강한 나라였는데 한동안 명맥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예예. 잠시 좀 끊겼었죠. 네. 아시아에서 베트남과 한국이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일본까지 가세하고 있다면 아시아 선수권에도 충분히 흥행의 요소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세계적으로 많아야 돼요. 예. 네. 나라가 아니라 또 대륙별로도 네. 예. 정말 아시아. 많아야 됩니다. 예. 네. 한국이 뭐 어느 정도 뭐 독보적으로 뭐 압도한다 이런 것보다는 세계 인구가 많아지고 이렇게 시장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진짜 스타들이 많이 등장을 해야 돼요. 그렇죠. 뭐 소위 말해서 일본이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은 3쿠션 만들어도 재팬컵이라는 3쿠션 대회가 꽤 인기가 있었는데 아쉬운 것은 항상 한국 선수들이 우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일본에서 열리는 대회인데 한국 선수들이 항상 우승만 한다면 그 명맥이 이어지겠습니까? 예. 힘든 일이죠. 우리 집 잔치인데 그렇죠. 손님이 와가지고 뭐 다 쓸어가니까. 그렇죠. 지금의 비껴치기. 양 선수가 조금 더 컨디션을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당구연맹 그 상위단체에 이런 UMB가 아니라 UMB는 세계당구연맹 단체고요. 네. 아시아연맹, 캐럿연맹이 또 있거든요. 그 아시아연맹의 의장국이 사실은 한국이에요. 예. 그래서 한국이 아시아의 베트남의 지금 시장이 정말 좋거든요. 예. 베트남을 필두로 해서 일본을 부흥시키고 중국에 발전시키는 이런 역할들을 좀 많이 해서 아시아 시장이 정말 좀 캐럿 시장이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구성되어 있는 환경을 염두에 두면서 그렇죠. 앞으로 미래까지 한국과 베트남이 그렇죠. 경제적으로 매우 좋은 나라거든요. 예. 이런 두 나라가 이끌어가면 다른 나라들의 어느 정도 보급이 정말 가능한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한국이 주축이 되어서 아시아 전체 캐롬의 발전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회전 득점 다음 배치까지 좋게 형성이 됩니다. 아직 뭐 경기 종료까지는 많이 남아있습니다만 이 대회를 보면서 또 이번 대회 블랜스의 직전 경기를 보면서 푸카우 선수도 아주 힘들겠다 싶었는데 지금 앞서 있어요 오히려. 네, 네. 예. 안 풀릴 때는 정말 안 풀리는데 블랜스가 지금 딱 그 경기가 이 경기입니다. 푸카우 선수가 반대로 눈빛이 점점 초롱초롱하고 사라지는 살아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의 기회는 놓치는데요. 지금은 조금 너무... 푸카 선수는 놓칠 때 너무 크게 놓칩니다. 이렇게 이 정석범 선수들이 득점되지 않을 때 이렇게 크게 빠지면 안 되거든요. 보통은 뭐 득점을 못한다 하더라도 저 장축과 이목적공 사이로 아쉽게 빠져서 득점이 안 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크게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은 공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연습이나 이해가 조금 더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모르긴 몰라도 스타일이 딱 보면은 뭐 굉장히 감정 표현이 솔직한 선수 같아요. 푸카우 선수가 이런 세계 무대에서 8강에서 이런 경기가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 얼마나 떨리겠어요. 네. 또 한 번의 아쉬운 샷. 무려 이 경기만 그리고 이기면 입상입니다. 입상. 맞아요. 공동 3위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세계 선수권 이런 무대에서는 우승도 뭐 하면 좋지만 입상 그 자체가 목표가 되는 그만큼의 퀄리티가 있는 높은 무대거든요. 예. 올라가면 4강 준결승. 이런 큰 무대에 사실은 뭐 감히 우승을 목표로 올 수 있겠습니까? 웬만한 선수는 다 입상만 하자 이런 생각으로 올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옆에 너무나 큰 산이 떡하니 하나가 버티고 있고 경기 종료 직전이에요 지금. 큰 산 두 개가 버티고 있다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네요. 예, 예. 이제부터는 네. 한지은 선수하고 크로페나오 선수. 예. 13대 11 여전히 두 점을 뒤져 있는 블랜스입니다. 과연 통할지? 네, 안 돼요. 이번 대회 예선전 포함해서 전체 경기 중에 한 경기 에버리지가 1점 이상이 나왔던 경기가 덜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경기를 기록한 바가 있는 블랜스가 이번 경기는 굉장히 좀 힘듭니다. 경기가 초반에 좀 이상하게 완전히 꼬이고 있습니다. 예. 출발에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네. 석점을 치면서 오늘 다른 모습도 수준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공이 이제는 어렵게 쓰기 시작하면서 마음대로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네.
짧게 들어가야 되는 공인데요. 과연 정확하게 포쿠션으로 노릴 수 있을까요? 일단은 샷 출발. 너무 짧아요. 네. 너무 짧았습니다. 네. 완전히 포쿠션으로 무리하지 않고 완전히 포쿠션으로 노린 거 자체는 좋았네요. 네. 자, 옆 테이블에서는 켄트나우 선수가 4강 준결승 진출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가장 먼저. 네, 20이닝 만에 지금. 야, 카르도 선수도 지금 0.7 정도로 본인의 에버리지를 기록했는데 네. 그러기에는 0.7 정도로 이기기에는 테레사 크롬페나우 선수의 벽이 너무 높았죠. 이번 8강전은 크롬페나우 선수가 에버리지 1.5, 하이런은 6을 기록을 하면서 4강에 가장 먼저 합류를 했습니다. 나머지 3명의 선수가 과연 누가 될지. 아, 오랜만에 득점 들어갔습니다. 옆으로 돌리기 풀어내기에 굉장히 무난한 배치였고요. 포쿠션으로 깔끔하게 풀어냈던 블렌스. 자, 정말 좋은 찬스인데요. 일목적 공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오, 완전히 경기가 꼬입니다. 예. 두께도 지금 두꺼웠어요. 너무 강했고요. 일목적 공이 예, 원쿠션 이후에 예, 반대쪽 폰으로 가야 되는 공인데요. 너무 두꺼우면서 중간으로 올라가 버렸고 공 조절도 예. 되지 않았고. 블렌스라면 아 이런 배치는 좀 풀어줬어야 되는데요. 신중하게 또 시간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푸카오. 빠르게 자세를 취하면서 3초, 2초. 타임아웃은 적용이 됐고요. 득점까지 실패를 합니다. 초이스에 대한 자체의 어려움이 좀 많네요. 예. 정말 많은 경험을 통해서 공의 패턴을 빠르게 파악하고 초이스는 순식간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내 공의 당점 속도에 집중을 하고 샷이 나가야 되는데 초이스 자체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당점과 속도는 이제 집중할 시간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네. 눈을 한번 질끈 감으면서 마음을 다잡고 있는 푸카오. 옆으로 돌리기. 다시 살짝 득점. 네. 약간 속도를 약간 쇼트로 살려주면서 내공 회전력을 네, 극대화시키는 이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 여기서 끝까지 회전력이 살아 들어가면서 간결한 스윙 득점. 26이닝에 13-13 동점. 아, 더블 쿠션을 시도하나요? 네. 뭐 키스가 안 났어도 약간은 좀 거리가 있었을 법했던 궤적이었고 피키치기 짧게가 충분히 시도할 만한 시도였는데요. 확률을 노리고 횡단을 시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예. 30점제고요. 15점을 먼저 달성한 이후에 브레이크 타임에 들어갑니다. 자, 완전히 두꺼운 두께에서 밀리지 않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밀리면 예. 안 됩니다. 짧아집니다, 이 공은. 아, 미안. 와, 기억하자 주네요. 네. 조금 더 당점을 낮추고 밀리지 않게 칠 필요가 있었는데, 네. 예, 그래도 가까스럽게 예, 득점이 되었습니다. 예, 살짝 스치고 지나갔어요. 예, 이런 게 좀 두꺼우니까 강하게만 치면 될 것 같아요. 착각이 일어나는 공이에요. 두꺼운데 강하면 더 밀립니다. 이제 경기장 내부 현장에 있는 모든 당구 팬의 시선은 이 테이블에 몰려 있습니다.
멀었고요. 이런 모습도 예, 빅진 길게 시도한 모습인데 자, 다시 한번 같이 보시죠. 예, 당점이 약간 낮았어요. 회전을 많이 주기 위해서는 중단 당점에서 회전의 범위가 가장 넓기 때문에 회전을 많이 주기 위해서 중단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낮은 당점에서 끌림이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회전을 많이 주는 한계선이 중상단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놓치고 막연하게 회전만 낮춰버리면 일단 뭐 내공이 끌려버리면 그 이후에는 늦었죠. 14대 13. 넘어가나요? 넘어가죠. 아하. 이 공이 빠질 수 있는 전형적인 네, 빠지는 데 있어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전형적인 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예. 이런 공들도 물론 짧게 치기 위해서 두께를 두껍게 사용하려고 노력하죠. 그런 상황에서 근데 회전을 조금이라도 많이 주면 두꺼운 두께에서 내공의 회전이 배가 됩니다. 네네. 3에서 회전력이 많아져 버려가지고 두꺼운 두께를 사용하는 게 오히려 넘어가는 데 도움을 줘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아주 뭐 안 좋은 쪽에서 그 정확한 이유가 바로 발생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뭐 헷갈릴 수 있는 요소 요 정도 지금 한 0.5, 6, 7 이 정도 클래스의 선수들이 예, 착각을 일으키는 이런 상황들을 전형적으로 이 두 선수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 이 선수들이 못 치는 게 아니라 그런 현상들을 파악을 하면서 예, 실력이 늘어나는 건데 참 그만큼 당구란 게 오묘하고 재밌는 스포츠란 겁니다. 그런 거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네. 일단 그 자체가 어려워요. 내가 3시에 회전을 준다? 내공이 과연 3시에 회전을 그대로 가져가냐? 그렇지 않거든요. 일목적공의 두께에 따라서 속도에 따라서 예, 회전의 변화 이런 거에서 정말 오묘한 재미를 느끼고 수많은 사람들이 당구에 빠져드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당구 자체에 모든 인생이 다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인터뷰를 하면 그래서 그런 선수들이 많아요. 난 이 종목을 왜 사랑하는가, 이 복잡한 종목을 왜 좋아하는가, 그래서 좋아한다. 너무 어려워서 끊임없이 연구해야 돼서 사랑한다. 이런 선수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예. 그 말에 정말 공감합니다. 아, 지금의 횡단샷도 더 다가서지 못하면서 여기서 머물러 있어요. 예. 마지막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스트로크의 품질이죠. 1, 2, 3 이후에 내공이 계속 조금씩 내려가야 되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오히려 뒤로 오는 듯한 모습을 보이죠. 네. 스트로크의 이제 유지, 스트로크의 품질이 끝까지 유지되면 내공의 직진 성향이 조금씩 계속 남는데 힘이 빠지면서 오히려 내공이 갈 길을 잃어버리죠. 옆으로 돌리기. 득점. 15점 도달. 자, 스트로크 유지 잘했어요. 높은 상태에서 저런 상황에서 이 샷 피니시 유지라는 게 이제 스트로크의 품질이 달리는 거예요. 내가 헤드업을 조금 일찍 하거나 큐를 브릿지에서 빨리 떼거나 이러면 밀림이 사라져 버려서 옆으로 퍼지고 길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네. 재밌어요. 흥미진진해요. 이 선수들이 이 선수들 경기에 결과를 끝까지 알 수 없을 만큼 서로 예, 치열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세계 선수권이라는 큰 무대에서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 두 번 정도 뭐 석점 이상 이닝이 좀 나온다면은 좀 마음의 안정감도 찾으면서 조금 더 달아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법한데요. 오. 다시 한번 득점. 자, 일단 예, 15점 구지에 먼저 도달했습니다. 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이번 이닝에서 되도록이면 많은 득점을 푸카우 선수 입장에서는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후반전 출발 좀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16대 13 키스를 빼기 위한 각도를 살피긴 살폈는데요. 얇은 두께로 들어가야 돼요. 매우 그 안에서도 이제 짧아질 수 있는 낮은 당점을 잘 구사했나요? 네. 했어요. 아키스 빠지면서 오, 정확하게 네. 밀고 들어갑니다. 회전을 절제하고 당점을 약간 낮춤으로써 그 얇은 두께에서도 내공이 길어지지 않도록 예, 잘했습니다. 예. 기본기는 참 인상적인 선수예요. 큐 끝의 유지가 아, 매우 수준급이죠. 조금 더 비틀어지지 않고요. 자, 지금의 대회전 완벽하게 들어가면서
쿠아 선수 성장의 가능성이 많이 보입니다. 득점에 대한 집중력, 의지, 승부에 대한 집착도 보이고 기본기도 매우 좋고요. 지금은 안으로 짧게 키스가 나면서 넉점째까지 가지 못했습니다만 북한 노리코 선수가 먼저 15점 이상의 고지에 도달을 했습니다. 17대 13의 스코어로 전반전을 마친 양 선수입니다. 네, 치열한 결승전과 찌드 선수도 치열한 경기를 전반전에 마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 푸카우 선수 에버리지가 0.586이 나왔고요. 하이런은 3점. 블렌스의 출발 첫 큐가 굉장히 좋았는데 좀 침체가 길어지면서 0.448, 하이런은 3점이 나왔습니다. 전반전. 자, 후반전에 더욱더 분위기 반전이 필요해진 양 선수고요. 저는 조금만 쉬었다가 잠시 후 두 선수의 후반전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네덜란드 헤이로 휴바르트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제10회 세계 여자 스리 쿠션 선수권 대회 대회 2일차 8강전 첫 번째 경기 허혜령 위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단 전반전 일본의 푸카와 노리코 선수가 15점 이상 17점을 먼저 달성을 하면서 양 선수가 브레이크 타임을 가져왔고요. 벨기에 제이미 블렌스가 출발은 좋았습니다만 약간 침체기에 빠져들면서 후반전의 분위기 반전을 조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푸카 선수에게 경기가 완전히 지금 말려들고 있죠. 예. 얇은 두께에 맞추면서도 속도를 살짝 제어를 해야 되는데요.
좋아요, 시작이. 네, 일단 후반전의 첫 번째 큐 득점을 살려내고 있는 블렌즈. 지금의 8강전. 크롬페나우 선수가 먼저 준결승 진출을 확정을 지으면서 지금 이 경기의 승자가 4강전에서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을 만나러 갑니다. 네. 횡단샷인가요? 아, 지금 비키치기 세워서 비키치기 방식이 지금, 지금 어떤 공을 선택한 거죠? 지금 되도록이는 선택한 건가요? 지금 알 수가 없네요, 지금. 되도록이를 선택한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러긴, 두께가 너무 또 맞지 않고. 과연 브레이크 타임 때 어떤 생각을 했을지. 자, 이목조공의 처리가 또 필요한 공입니다. 이목조공과 내공이 같이 내려오든지 완전히 먼저 올라가든지 정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위험합니다. 네. 아, 살짝 위험했는데 네. 다행히 키스는 나지 않으면서 지금의 안으로 돌리기 짧게. 아, 이 방향 이거 약간은 사실은 이거 객관적으로 약간 행운입니다. 예. 이 짧게 시도를 하면서 내공이 저렇게 먼저 내려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자세를 일으켜 세우면서 신중하게 시도를 하고 있는 푸카오. 비껴치기를 시도하면서 다이렉트로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걸잘 느끼고 있어요. 비껴치기. 아, 아, 키스. 이 경기가 이게 네. 푸카오 선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게 다, 올바르지 못했거든요. 네. 이목조공을 얇게, 살짝은 얇게 하면서 바깥쪽으로 키스를 빼야 되는데 안쪽으로 빠졌고, 내공은 지나치게 많이 밀려서 어차피 또 득점이 되지 않는 손으로 갔는데 또 키스가 나면서 저렇게 또 득점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뒤에서 밀어주면서 여러 가지 행운이 곁든 푸카오 노리코. 저런 모습을 보면서 블렌 선수는 또 흔들리고 여러 가지 경기가 조금 유리한 방향으로 푸카오 선수에게 흘러가고 있어요. 예. 안으로 돌리기 상대적으로 이번에는 꽤 괜찮은 공입니다. 두꺼운 두께를 시도하면서 득점의 확률이 매우 큰 공이죠. 아, 그러면서 네. 다음 배치, 연속 포인트까지. 지금 방금 같은 라인에 키스만 잘 제거하면 빠지기도 힘든 라인이었어요, 예. 사실은. 잘친 공이죠. 두꺼운 두께 키스를 제거하면서 내 공의 회전력을 높여주면 빠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캐치하고 그대로 실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운과 함께 전 이닝에 석점을 치면서 브레이크 타임을 가졌는데 후반전 첫 이닝에도 석점 이상. 자, 너무 얇지 않아도 됩니다. 내공이 속도만 살짝 살려줘서 탄력적으로 내려오면 득점의 확률이 꽤 높은 겁니다. 예. 자, 득점. 또 네, 맞았어요. 움직였어요, 빨간고. 지금 스피드가 살짝 느려서 내공이 예. 퍼져버렸죠. 탄력을 살짝 더 올려서 충분히 편안한 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두께에 집중하면서 네, 샷에 속도가 좋지 않았는데 아, 정말 가까스로 다행히 득점이 되어줍니다. 행운의 득점 이후에도 연속 득점. 경기의 분위기나 흐름이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푸카오 선수에게 유리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고 이것을 지금 본인의 실력이 없으면 그렇지만 살리지 못해요. 맞아요, 이런 맞아요. 예, 예. 본인의 가지고 있는 실력을 바탕으로 그럼요. 지금 기회를 살려야죠. 하이런 4점. 옆돌리기 키스. 바로 키스가 났습니다. 아, 20점 이상. 21점. 먼저 만들고 있는 푸카오. 유럽에 만약에 승리 여신이 있다면, 벨기에 선수가 아니라, 네. 아시아 일본 선수의 지금 편을 네. 들어줬었던 이번 이닝이었습니다. 아시아 선수 뭐두 명이 나란히 뭐 올라가는 것도 괜찮죠. 아시아 선수 두 명, 유럽 선수 두 명. 크게 보면은, 네. 우리나라만 보지 말고, 네. 대륙별로, 네. 아시아, 넓게 네. 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당구의 발전을 위해서. 어? 지금의 배치 빠집니다.
지금 집중력을 가지지 못해요. 네, 블레이 선수는 공을 치는 모습이 지금 푸카오 선수보다는 공을 구사하는 능력이나 여러 가지 공의 움직임 훨씬 더 나아요. 그렇지만 미세하게 집중력을 가지지 못하면서 아쉽게 득점이 되지 않고 푸카오 선수는 오히려 반대로 좀 샷이 이상한데 그렇지만 득점은 실제로는 살짝 되고 돼요. 있는 네. 이런 상황이죠. 그럼 탄력을 받죠. 네. 21-14 앞서 두 이닝을 거치면서 스코어 간격이 제법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뒤쪽 공간까지 네. 충분하게 지금의 키스 득점을 방해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얇게 쳐서 이렇게 대회전으로 칠 만한 공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도톰한 두께로 1-2-3로 바로 누릴 수 있는 공인데요. 두꺼운 두께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거에 자신이 없으니까 저렇게 이제 두께에 의지하게 되고 복잡한 라인을 선택하고 그럼 이제 원쿠션에 이제 1족구가 막 저렇게 복잡하게 돌아다니는 파이브 쿠션에서 라인을 읽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예. 분명히 좀 확실한 길 보이고 간단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네. 본인이 자신 없어하니까 좀 그렇죠.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자, 이 리버스 엔드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들어갑니다. 자, 블렌 선수도 어렵게 득점합니다. 지금도 이제 다이렉트로 바로 맞으면 당공이 어느 정도 괜찮을 텐데 길게 들어가면서 당공이 또 어려워요. 예. 이 리버스 엔드를 이렇게 노렸을 리가 없거든요. 지금 세워서 네. 찍었는데요. 마세 실패. 아, 이 와중에 또 네. 키스가 났는데 다음 푸카오 선수에게 좋은 공이 왔어요. 예. 아니, 좋은 기회를 푸카오 선수가 살릴 수 있을지. 심리적인 서로 선수들이 앉아있는 이 끊임없이 1-1 경기지만 서서 계속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예, 끊임없이 상대를 생각할 시간을 가지게 만드는 게 당구 스포츠예요. 예. 예. 앉아있는 시간의 관리도 상당히 잘해야 됩니다. 그럼요. 상대 선수가 장타를 칠 때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인의 샷을 복귀를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본인이 절제하는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되죠. 득점. 서서히 분위기를 타고 있는 푸카오. 상대 선수의 다득점, 득점이 좀 길어지면은 아예 뭐 보지 않는 선수도 있더라고요. 네. 뭐 눈 감거나 단대에 쳐다보거나 본인이 마인드 컨트롤이 가장 잘 될 수 있는 상황을 예, 컨트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뭘 해야 되는지를 평소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또 대회전, 리버스 엔드로 들어가야 되는 대회전입니다. 다이렉트로 맞추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공이 속도를 이제 살려야 돼요. 빠르게 좀 빠르게 해야 될지, 느리게 해야 될지. 네, 아, 키스. 말씀해주신 부분을 공략하기도 전에 키스가 나버렸습니다. 네, 두꺼웠죠. 조금 더 얇은 두께에서 대회전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리버스 엔드가 아마 깊을 텐데 그럼 속도를 너무 살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3쿠션의 대부분의 공들은 두께가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키스를 제거하기 위해서죠. 네. 그 제거하기 위해서 두께를 사용했을 때 득점은 이제 당점과 속도로 하는 겁니다. 일차원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먼저 개선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네. 키스. 참 어려운 길을 예, 재치 있게 선택을 잘 했는데 또 키스가 나네요. 지금 같은 공은 참 키스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죠. 평소에 습관적으로 출사하지 않는 공인데 자. 선수 멀어요. 네, 멀어요. 네.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단신인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오늘 좀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네. 그 익스텐션을 사용 안 하고 보조 브릿지 네. 좀 긴 거를 썼거든요. 앞서 뭐 익스텐션 껴도 뭐 본인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나 봅니다. 뭐 선수들마다 스타일 차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지금 이제 느리면 한없이 오른쪽으로 쳐집니다. 예. 득점 실패.
양 선수의 네. 8강전 33이닝째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북가 선수 기본기가 매우 뛰어난 선수인데 체계적으로 좀 코치를 잘 받아서 좀 더 좋은 선수가 되기를 예, 한번 바라봅니다. 저 정도 기본기가 갖춰져 있으면 어느 정도 공의 이해만 더 이제 쌓이면 꽤 너무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쉬운 거는 일본에 이제 3쿠션 치는 이제 남자 선수들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서 예, 그게 이제 좋은 지도나 이런 걸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예. 저 예전에는 국제 무대에서 일본 남자 몇 명 보였는데 네. 최근에 정말 안 보이네요. 네, 많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후진들을 양성할 만한 그런 운동력이 별로 없죠.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실력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좀 끌어주는 그렇죠. 뭐 선배가 있어야 되고 네. 예. 그래야지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자, 나냥공입니다. 어떤 추이스를 하는 건가요? 네, 어떤 추이스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네. 파악 자체가 어려웠는데요. 네, 네. 얇은 두께로 회전은 오른쪽으로 얇게 더블을 친 것 같은데 옆방향에서 저렇게 얇게 들어가면 전혀 각이 나오지 않는데요. 아, 이게 블렌스가 0.441 한진과의 경기에서 0.431이 있긴 있었고 고메조의 경기에서 0.58이 직전 16강전에서 산도발 상대로 1.034가 있었는데 이게 중요한 8강전에서 급격하게 지금 흔들리고 있네요. 지금도 어려운 배치 공을 치는 스타일 자체는 참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 저렇게 터무니없이 갔는데 왜 괜찮냐 이러는데 사실은 이렇게 붙어있을 때 막연하게 회전을 많이 주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회전이 없이 조금 원투에서 예, 떨어지는 스타일로 공을 치는 게 좋거든요. 예. 그런 스타일들을 딱 보여주고 있어요. 두께가 너무 두껍을 뿐이죠. 자 이건 또 네,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예, 서로 남자 선수가 치더라도 예, 어려울 만한 공들을 서로 예. 계속 주고받고 있어요. 과연? 네. 계속해서 스코어 유지 22-15. 그래도 블렌스 선수는 이번 대회 하이런이 9점이 있어요. 9점. 한순간이긴 뭐 했을지 몰라도 저력이 있는 블렌스의 실력입니다. 완전히 두꺼운 두께에서 밀어서 혹시 들어가는 건 모르겠습니다. 네. 자, 밀면서 밀림은 있었는데요. 길을 잃었습니다. 힘이 참 좋은 선수인데요. 스트로크 좋고 예. 아예 일자로 그냥 바로 밀어버렸으면 네,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리버스로 이 내공이 올라오기는 쉽지 않은 공이었는데 이어서 일본의 푸카오 36이닝째 아 이런 치열한 경기도 경기에 뭐 에버리지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이 서로가 이 힘든 상황 이런 경기도 나름대로 당구를 진짜 사랑하면 좀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저는 이런 선수들이 이렇게 지금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오 내려옵니다. 네, 완전히 짧게 또 행운으로 들어가나요? 설마? 예. 어렵죠. 네. 득점까지는 가지 못하는 푸카오. 푸카오 역시 33이닝째부터 연속 4이닝 공타. 스코어는 계속해서 22점에 머물러 있고요. 블렌스는 3이닝 공타. 자, 힘든 상황이 힘든 공들을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지금
걸어치기 쉽지 않은데요. 빨간 공을 끌어서 지금 바깥 돌리기가 충분히 회전력으로 가능한 상황인데 힘든 선택을 가네요. 일단은 매우 힘든 선택인데요. 예. 이 상황은 그 힘든 나중에도 참 저 정도면 엄청나게 비슷하게 친 거예요. 지금 붙어 있는 공은 두께가 완전히 제한되기 때문에 내 공이 컨트롤하기 매우 힘듭니다. 블랜스 이제 남은 기회에서 비슷하게라는 말은 뭐 당연하겠습니다만 득점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일목적 공의 이제 처리가 또 매우 어려운 공인데 일목적이 원투 위에 이적구 쪽으로 가는 이런 공이거든요. 일목적 공을 처리를 잘 할 수 있는지 보시죠. 일목적 공 원투 쿠션 이후에 처리가 잘 됐어요. 좋습니다. 같이 득점. 내려오면서 예. 예, 득점까지 무난했습니다. 키스의 위험성은 없었고요. 잘 빼내면서 북하우의 득점. 또 한 번의 기회. 실수가 나오네요. 네. 지금 넣어지기 쳤을 때 자연스럽게 길어지는 모양으로서 공을 읽어내기는 괜찮게 읽어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네, 안으로 돌려치기가 좀 더 낫지 않았을까. 길게 세우치기가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푸카우 선수는 7점이 남아있고요. 아직 블랜스 선수는 갈 길이 멉니다. 참처럼 넣어치기에서 평범한 두께로 맞아야 되는 공이 아예 맞지도 않는 이런 상황들 보면 지금 초이스나 이런 공에 대한 이해가 미숙한 점이 충분히 보입니다. 예. 이어서 블랜스. 아, 또 살짝 빠졌어요. 블랜 선수는 어려운 공이 너무 공이 어려워서 치지 못하고 가끔 가다가 기회가 오면 정말 살짝 살짝 빗나가고 이런 상황이에요. 예.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네. 정말 안 좋은 쪽으로 흐르고 있는 블랜스의 경기력입니다. 지금도 뭐 크게 실수한 상황은 아닌데 정말 미세한 힘의 조절에 의해서 내 공이 짧게 빠져나가죠. 23-15 일족구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 네. 일족구 처리가 지금 처리가 안 되는 공이란 걸 느낄 수 있을 텐데요. 저 정도 라인 레벨이면 평범하게 처리가 안 되는 공인데 다른 방식으로 쳤어야 되는데 과감하게 엎드려 버리네요. 양 선수의 8강전 40이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여전히 23-15. 자, 오롯이 두께 달려있는 공입니다. 일단은 네, 3분의 1 이하의 얇은 두께가 들어가야 돼. 아, 들어가시네요. 예. 집중력이 지금 블랜 선수가 네, 두께의 차이가 너무 컸죠. 지금 집중력이 좀 많이 흐트러진 네. 상황인데요. 3분의 1 이하에서의 내공의 축구의 속도의 증가가 도움이 되는 공이지 지금 뭐 절반 두께에 맞아서는 아무리 좋은 스트로크라도 불가능한 공이죠. 예. 그러면서 기회는 다시 푸카우 쪽으로. 이 경기 끝나고 나면 한진 선수가 다음 경기를 하잖아요. 네. 네, 한진 선수가 체력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네, 시간을 벌어주고 있네요. 조금 길어지고 있어요. 네, 네. 이게 가끔 경기가 좀 길어지다 보면 네. 딜레이가 되더라고요. 네. 예. 이 다음 경기가 지금 이거 현지 시각으로 밤 9시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8시 25분을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대한민국보다 7시간 정도가 느리더라고요. 네, 느립니다. 맞습니다. 예. 한 점을 추가하고 있는 푸카우 노리코. 아하. 네, 3뱅크 샷을 애초에 시도를 했네요.
지금 뭐 복합횡단이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공들이 확률이 있는 공들이 있는데 네. 3뱅크샷 어려운 3뱅크샷을 시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리가 좀 굉장히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초이스에 네. 있어서 아직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복잡한 초이스에 대한 능력이 아직 좀 부족합니다. 네. 24대 25 이제 6점만을 남겨놓고 있는 북한 노리코 선수가 되겠고요. 옆돌리기 됐죠. 자, 혀를 살포시 내밀면서 1점 1점이 힘들다 이런 표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넉넉하게 득점되는데도 표정이 짧은 거 아니야 이런 확신을 못 가지고 있죠. 예. 공을 다루는 수준이 블랜 선수가 좀 더 뛰어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완전 자신감을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20점 넘어가고 점수 조금만 따라 붙으면 이 북한 선수도 순식간에 역전을 당할 거예요. 예. 지금 기회가 왔을 때 북한 선수는 빨리 잡아야 될 텐데요. 끌면서 밖으로 돌리기 기스 없었고요. 네. 들어갑니다. 북한 선수는 블랜 선수는 공이 움직이는 수준 초이스 끌어야 되는 공인지 두껍게 쳐야 되는 공인지 이런 초이스에 대해서 매우 뛰어납니다. 네. 아 정말 잘 끌렸어요. 네. 일목적공을 어떻게 처리해야 득점이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좋은 선수입니다. 네. 이번 이닝에 2점 안으로 짧게 너무 네, 짧았네요. 예. 지금 안으로 돌리기 멋지게 두꺼운 두께에서 1쪽으로 먼저 보내면서 저런 초이스를 하기가 쉽지 않은 수준 높은 초이스였는데 기술이 잘 처리했지만 너무 두꺼웠네요. 예. 말씀해 주신 대로 블랜스가 20점 이상 아직 10점 남았다 이런 생각하면서 순간 또 딱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뭐 7점 차 여자 선수들 경기에서 뭐 적은 점수 차이지는 아니지만 20점 이상만 넘어가면 네. 블랜 선수가 집중력을 다시 살리는 분명히 시간이 오거든요. 뱅크샷 이 경기 승리 올라가면 최소 입상 득점 가지 못합니다. 북하오 살짝 모자랐고요. 참 3쿠션이 뱅크샷을 보통은 북한 선수는 항상 길게 노리네요. 4쿠션으로 보통 5쿠션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노리는데 항상 길게 노리는 습관이 있네요. 네. 한 점을 다시 붙여가는 블랜스 블랜 선수는 공을 치는 스타일이 참 좋죠. 지금 공은 매우 밀림을 알고 내가 힘있게 쳐서 밀리지 않게 이런 허공에 떠있는 3쿠션 바깥 돌리기를 네, 잘 성공해냈습니다. 예. 이 목적구가 정말 코너축에 많이 떠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어려웠어요. 예. 일목적공도 이제 일목적공은 단쿠션에 있고 이목적공은 허공에 떠있고 외방수고 이런 공이 쉬운 공이 아닌데 잘 공 구사를 잘하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안 돼요 지금. 계속해서 이런 모습이 아쉽게 네, 네. 자주 나오고 있거든요. 잘 치고 득점이 안 되는 상황들이 이런 것들은 집중력이죠. 일목적공 처리 잘하고 내 공이 먼저 내려와서 잘 했는데 이제는 조금만 더 주든지 아니면 당점을 살짝만 낮추든지 이런 상황을 집중력을 가지면 득점이 될 텐데 집중력이 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예. 아직도 24대 18 6점 12점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원투 쓰리 쿠션으로 바로 맞춰야 되는 상황인데요. 원투 자 완전히 길게 들어가나요? 네. 네 길게 쿠션 하나를 더 사용을 하면서 포쿠션으로 득점 이제 5점 남아있습니다. 준결승 진출까지 길게 치는 걸 매우 좋아합니다. 노랑무 옆돌리기도 가능한데 완전히 길게 돌려서 바깥 돌리기를 시도합니다. 예. 이거 살짝 길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공이 절제가 잘 됐고요.
아, 연속 포인트. 확실히 딱 본인이 자신 있어 하는 예. 딱 그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딱 돌리기 형태, 예, 뱅크샷도 그렇고 길게 돌아가는 형태의 공을 예, 매우 선호를 하네요. 예. 이제 남은 점수는 넉 점. 이 대회, 여자 대회는 3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 내일 마지막 날은 준결승 두 경기와 대망의 결승전 한 경기, 세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 다음 공 어렵습니다. 사실은 옆돌리기를 이 앞에서 시도를 했으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사실은 안 만들어져서 보통 옆돌리기를 시도하는데 바깥돌리기는 공을 길어지는 상황을 짧게 만들기 위해서 강하게 쳐야 되고 그러면 이제 내 공이 포지션을 하기가 어려워서 잘 시도를 아 그래서 안 하는 거거든요. 득점 위주에 자신 있는 득점 위주의 시도를 하다 보니까 다음 공에 대한 배려까지는 할 만한 아직 실력이 안 되는 거죠. 예. 굉장히 힘든 경기를 치르고 있는 블렌스. 더블 쿠션. 횡단은 어렵고요. 바로 가야 되는데요. 내 공을 제어를 하기가 아쉽게 안 돼요. 네. 아 지금도 너무 살짝. 제어하는 모습은 좋아요. 저 네. 공을 지금 저렇게 밀리는 공을 보통은 좀 강하게 칠만도 한데 강하게 치지 않고 당점을 역회전을 속도로 약간 제어를 해서 이런 치는 기량적인 모습은 매우 뛰어난 선수인데요. 부족합니다. 정말 예, 조금씩 부족해요. 분들이 잘 치고 안 들어가고 예, 북과 선수는 좀 잘못 쳤는데 들어가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아 이러면 블렌스 심기 불편할 수 있거든요. 네. 짧게 시도. 아 약간은 긴데요. 예. 예, 속도가 죽어주면 죽어주지가 못하죠. 길어요. 길면서 리버스 엔드까지는 기대해봤습니다만 그대로 솟아오르면서 오차가 크잖아요. 저 정도 지금 리버스 엔드는 지금 에, 저렇게 이제 몸을 쪼우지 않아도 딱 치는 순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네. 끝까지 이렇게 약간 쪼아보네요. 아 좋은 배치. 이 좋은 배치를 강하게 치지 않고 조금 어떻게 다루는지 보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가잖아요. 아, 이 공 속도는 좋은데 두께가 살짝 두꺼웠어요 이번에. 예, 내려가는데요. 분명하게 우는 네. 북가족이에요. 없어요. 예. 네. 블렌 선수. 야, 이게 이렇게 키스가 네. 나면서 맞고 내려가네요. 너무 잘 치려고 했어요. 예. 지금 블렌 선수의 기량으로 이거 살짝 더 얇게 쳐고 들어가도 됩니다. 그렇지만 내 공을 속도를 약간 느리게 하기 위해서 두께를 좀 넉넉하게 썼는데요. 너무 넉넉했죠. 아이고. 사실은 저 정도 두께에서도 키스가 빠질 만한 타이밍인데 당점을 낮춤으로써 내 공이 느려진다는 것을 놓쳤죠. 이 두께에 집중할 만한 공입니다. 옆돌리기 가운데로 정확하게 득점. 네. 야 이렇게 되면 북가 선수에게 승리의 추가 좀 많이 기울었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석점 남았고요. 아 지금의 옆돌리기 노란 공이 구석 쪽에 딱 박혀 있었는데 정확하게 밀면서 득점 풀어냈습니다. 빨간 공 리버스 공격을 노려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힘들 거예요 아마. 고개도 끄덕여보고. 네네. 자 지금 투뱅크. 자 두껍게 밀면서 내려오든지 약간 쓰리뱅크로 노려보는 거죠. 모든 공을 이렇게 길게 치는 걸 좋아하네요. 그렇네요. 여태까지 당구를 그런 스타일을 고수를 네. 하면서 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석점만 치면은 4강 준결승 진출 확정. 올라가면 크롬페나우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자세를 취하고 있는 블랜스. 길게. 네, 아쉬워요. 네. 계속해서 이런 모습이거든요. 패턴이 참 좋아요. 네. 득점 되지 않았지만 키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내가 매우 얇게 부드럽게 들어가야 되고 그 안에서도 내공이 짧아지지 않게 해서 임팩트를 쓰지 않는 노력이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네, 부족합니다. 부족해. 아, 본인도 많이 답답할 거예요. 공에 대한 이해, 패턴, 뭐 모든 것들이 부커 선수보다 한 단계 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네. 네,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지금 스코어 진행 상황 결과는 27대 18. 네. 푸커웰 리드. 아, 횡단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더블 쿠션 안 됩니다. 무조건 횡단입니다, 이거는. 횡단. 네. 좋습니다. 득점. 좋습니다. 나머지 두 점. 지금은 잘 들어갔는데요. 네, 잘 들어갔습니다. 예. 잘 쳤습니다. 완벽한 M자 형태를 그리면서 3쿠션 완벽한 득점 성공. 자, 전반전에 끌려만 가다가 역전을 한 이후에 뭔가 본인만의 스타일을 고수를 하면서 이제 4강 준결승 진출 두 점을 남겨놓고 있는 푸카 노리코. 짧게 들어가야 되죠. 속도를 살짝 탄력을 높이면 짧아질 수. 아, 애매합니다. 비껴치기. 아하. 네, 애매해. 약간 얇은 두께 속도를 높여서 안쪽으로 감겨서 들어가면 네, 충분히 득점 확률이 매우 높은 공인데 목적성이 정확하게 보이지 못했어요. 복귀하는 스타일. 네. 자책하는 스타일. 표정의 다양성도 많고 예. 예, 매력적입니다. 대회전. 1족구 살짝 두꺼운 두께에서 보내면서 들어가야 되는 공인데요. 이번에 살짝 얇았어요. 안 풀려요. 예. 안 풀려도 너무 안 풀립니다. 그러면서 기회는 푸카오에게. 얇았어요. 네. 일목조공을 살짝 두껍게 먼저 보내면서도 내공이 짧아지지 않게 만드는 게 핵심적인 공이었는데 네. 득점을 위한 두께, 얇은 두께로서는 키스를 피할 길이 없는 공이었습니다. 네. 공이 너무 좋죠. 도저히 어떻게 하면 빠집니까, 이 공이? 옆돌리기. 네. 이거 풀어내면 매치 포인트. 빠질 만한 방법이 보이지 않는 네. 그런 공이. 섰습니다. 예. 이리저리 들어가도 일부러 빼라고 해도 못 뺄 만한 그런 배치. 자, 옆돌리기 짧게 바깥돌리기 다이렉트 다 있는데요. 사실 옆돌리기가 더 쉬운 공인데요. 치기는 바깥돌리기가 더 쉽고요. 옆돌리기는 약간의 정교함이 필요하고요. 예. 지금까지 스타일로는 약간 바깥돌리기를 시도하는 스타일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의 배치. 자, 옆돌리기 가죠. 네. 약간 세워치기 방식의 옆돌리기. 매치 포인트. 회전은 필요 없는데요. 거의 약간만 주면 되는데 회전은. 푸카오 노리코 매치 포인트입니다. 옆돌리기. 네. 득점. 경기 종료입니다. 아, 지금의 8강전 긴 승부 끝에 일본의 푸카오 노리코 선수가 벨기에 제이미 블렌스를 물리치고 4강 진출을 확정을 짓습니다. 아, 정말 어려웠던 경기였어요. 네. 상대적으로 푸카오 선수의 에버리지가 뭐 그렇게 나쁜 에버리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좀 최종도는 되지 않나요 지금? 45이닝 30대 18 푸카오 노리코 에버리지가 0.666. 네. 네. 평소 정도의 본인의 기량 정도의 에버리지는 보여준 것 같고요. 네. 상대적으로 제이미 블랜스가 본인의 기량에 너무 미치지 못하는 경기를 해서 약간 아쉬움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아, 블랜스가 이번 경기 출발은 정말 좋았습니다만 아, 침체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좀 본인의 경기 내용을 좀 끌어내지 못했었던 아쉬운 경기였고 와, 일본의 푸카오 노리코 선수가 이번 대회 파란을 일으키면서 이제 4강 준결승에 세계 최강자 크롬페나워 선수를 상대를 하러 갑니다. 30대 18, 45이닝까지 소화.
스카우 선수 에버리지가 0.666이 되고 헤르는 4점이 나왔습니다. 네, 스카우 선수의 스타일이 그렇지만 상당히 만만치 않은 스타일일 것 같아요.